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너무 지저분해요. 세차장에 가서 꼬마 버스들을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버스를 세차봉에 문질러주세요. 야호! 선풍기를 작동시켜 물기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야호! 와! 꼬마 버스들이 깨끗해졌어요. 아, 상쾌해. 나도. 버스를 세차봉에 문질러주세요. 야호! 선풍기를 작동시켜 물기를 모두 제거해주세요. 깨끗해졌어요. 아, 상쾌해. 나도. 기운이 하나도 없어. 자동차들이 연료 충전소에 왔어요. 친구들에게 연료를 가득 충전해주세요. 자동차를 눌러서 알맞은 위치로 이동시켜주세요. 로봇을 눌러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 야호! 우와, 힘이 펄펄 나는걸.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연료를 가득 충전한 친구들이 신이 났네요. 자동차를 눌러서 알맞은 위치로 이동시켜주세요. 로봇을 눌러 기름을 가득 채워주세요. 야호! 우와, 힘이 펄펄 나는걸.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연료를 가득 충전한 친구들이 신이 났네요.
아침이 밝았어요. 조금만 더 잘래요. 늦잠 자는 꼬마 버스들을 깨워볼까요? 차고지의 알람벨을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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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야호! 아침이 밝았어요. 조금만 더 잘래요. 늦잠 자는 꼬마 버스들을 깨워볼까요? 차고지의 알람벨을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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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야호! 타요와 토니가 맛있는 출장 요리를 준비했네요. 우와, 맛있겠다. 어디 맛 좀 볼까? 하나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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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밥 냠냠냠 돈까스 냠냠냠 소불고기 배추김치 콩나물국 고등어구이 야호! 정말 맛있는걸? 너무 맛있었어. 타요의 출장 요리 한 번 더 먹어볼까요? 두리에게 음식을 먹여주세요.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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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닭볶음탕 쌀밥 총각김치 장조림
계란 후라이. 우와, 맛있어. 야호! 정말 맛있는걸? 너무 맛있었어. 타요의 출장 요리. 한 번 더 먹어볼까요? 미역국, 닭볶음탕, 쌀밥, 총각김치, 장조림, 계란 후라이. 유치원 친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얘들아, 다 먹었으면 양치질을 해야지. 칫솔에 치약을 묻혀주세요. 윗니, 아랫니 양치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야호! 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너무 상쾌. 우리도 함께 양치질을 해볼까요? 칫솔에 치약을 묻혀주세요. 윗니, 아랫니 양치질을 해주세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도 함께 양치질을 해볼까요? 저런, 밖에 나갔다 온 두리와 하나의 얼굴에 먼지가 잔뜩 묻었어요. 얼른 세수를 해야겠는걸?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얼굴에 거품을 내주세요. 다시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주세요. 와! 세수를 하자 얼굴이 보송보송해졌어요. 피부가 반짝반짝해. 우리도 함께 세수를 해볼까요?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얼굴에 거품을 내주세요. 다시 물로 얼굴을 씻어주세요.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아주세요. 수술을 하자 얼굴이 보송보송해졌어요. 피부가 반짝반짝해. 우리도 함께 세수를 해볼까요?
저런, 타요와 두리가 주변을 잔뜩 어지럽혔어요. 친구들을 도와서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물건을 알맞은 위치에 놓아주세요. 화장실. 드라이어. 야구방. 용기. 좋은걸? 정리를 다 마치자 친구들의 기분도 덩달아 상쾌해졌어요. 물건을 알맞은 위치에 놓아주세요. 야호! 야호! 연기! 야호! 장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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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기 좋은걸? 정리를 다 마치자 친구들의 기분도 덩달아 상쾌해졌어요. 달력, 축구공, 신발, 우산, 시계, 목도리, 연필, 장갑, 컵, 카메라. 어느덧 온 도시에 밤이 찾아왔어요. 아, 졸려. 친구들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프랭크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둘이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라니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하트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봉봉이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타요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친구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쿨쿨 자러 갈까요? 하트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곰팡이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프랭크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타요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라니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두리가 잘 수 있게 불을 꺼주세요. 친구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쿨쿨 자러 갈까요? 화창한 아침. 철수는 공터에 잔뜩 쌓인 짐을 발견했어요. 이게 다 뭐지? 에휴, 내가 배달해야 될 짐들이야. 오늘까지 전부 배달해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선 힘들 것 같아. 뭐, 전부? 좋은 생각이 난 듯 차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꼬마 버스들이라면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고지에 있던 타요와 라는 난처한 듯 말했어요. 난 지금 운행을 가야 하는걸. 그때 이야기를 들은 하나가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른 버스에게 부탁해 놓을게. 우리 같이 토니를 도와주자. 잠시 후 친구들이 토니를 찾아왔어요. 토니,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철수와 하나는 열심히 짐을 실었어요. 차! 영차! 으아! 무거워! 토니는 짐을 배달할 곳들을 설명해줬어요. 다른 곳에 배달하면 절대 안 돼! 응! 타요는 배달을 하러 높은 고개를 올라갔어요. 힘들어! 조금만 더 힘내! 라니는 배달을 하러 좁은 골목을 누비고 다녔어요. 조심해! 으아, 너무 좁아! 목적지에 도착하자 철수와 하나는 손님들에게 짐을 전해주었어요.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다! 야호! 새로 산 옷이잖아. 물건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들 기뻐했지요. 결국 저녁이 다 돼서야 배달이 모두 끝났어요. 너무 몸이 아파. 배달 일은 정말 힘들구나. 잠시 후 토니가 정말 행복한 듯 말했어요. 너희 덕분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었어. 야호! 정말 고마워.
흔들기는 하지만 정말 보람있었어. 친구들은 모두 함께 미소를 지었다.